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의원입니다. 정무경 청장님을 비롯한 조달청 직원 여러분, 개청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 장터를 관리하며 중소,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국가 경제 발전과 정부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조달청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 발전과 함께한 조달청이 유능한 정무경 청장님과 함께 탁월한 성과를 거둬 국민이 바라고 기업들이 환호하는 멋진 조직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조달청의 발전을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청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조달청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입니다. 먼저 조달청 개청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달청은 1949년 임시의자 총국으로 출발한 이래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달 행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조달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1961년 116억 원에 불과했던 조달 사업 규모는 작년에 60조 원으로 5,000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위상만큼 조달청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장 박성택입니다. 조달청 70주년을 350만 중소기업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겨울 추위 같은 최근의 경제 상황도 조달청의 역량 강화와 중소기업계의 혁신 노력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우리에게 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도 스마트 공장을 통한 품질 향상으로 수요자가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공급하겠습니다. 2019년 황금대제를 맞이하여 조달청 임직원과 가족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